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이번 한주 횡보성 장세를 좀 연출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족분들하고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또 해내는 그런 한 주를 보냈었는데, 뭐, 이번 한주 여러분들도, 좋은 한 주를 또 보내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인데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미리 한번 짜보면서 또 오늘 금요일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되는 오늘 시장 특징부터 몇 가지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오늘 이제 코스피가 1.0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이 0.2%, 그리고 환율이 1,124원을 좀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율에 대한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1,100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1,100원 위로 올라가면 지금처럼 이 1,120원 뭐 이렇게 이제 단위가 되면 원화 약세 기조라고 합니다. 원화가 약세 기조에 다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1,100원을 기점으로 해서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원화 강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화에 대한 부분은 강세와 약세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달러화는 원화가 약세니까 달러화는 강세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가 됐다는 것은 달러화는 약세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원화가 약세 기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신흥국에 대한 달러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 신흥국에 대한 달러 회수는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게임스탑 관련해 가지고 지금 헤지펀드사에 대한 부분에서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말 그대로 추정일 뿐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미국 장에서에 대한 이슈 한 가지만 뽑는다면, 우리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쓰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금 반대로 공화당에서는 상당한 또 반대급부에 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냐 또는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다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또한 가지는 미국장 자체가 상승을 하더라도 어디 쪽에 많은 매기세가 쏠리느냐는 거죠. 바로 기술주에 대해서 매기세가 많이 쏠립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죠. 기술주에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라는 것은 기술주는 실적보다는 또 기대감이 더욱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제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 뭔가에 대한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았을 때 기업이 내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목표치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그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 밴드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이라고 봤을 때 2차전지는 앞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뭐 20%가 확대될 수 있고 30%가 확대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기초산업군에 대한 통계 형태보다는 우리가 혁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돈이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든 돈은 가져야 되거든요. 오늘 뉴스 중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도 바로 이 뉴욕에 대한 고급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늘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도 지금 현재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3200포인트를 재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우선 지금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현재 이 포인트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주봉상 넘어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횡보성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장 초반 월요일 장보다는 좀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장부터 이제 뽑아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모습은 좋았습니다. 대신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화수목금을 보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쪽 횡보성이 조금 붙었다 뭐 그렇게 감안해서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장을 제외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주간에 또 많은 매매를 조금 보였던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 이게 차트가 네네. 한번 어긋나는 바람에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많은 매수를 보였던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지금 외국인들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LG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빅테크, 우리가 현재 2차전지 관련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전기차 업황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들어왔고, 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많은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힘이다 라고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동차 업황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기아차 관련된 애플카 모멘텀을 좀 봐야겠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BR 밴드에 대한 움직임으로 상승 밴드가 나타났다. 자,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통신주 관련해 가지고 SK그룹 내에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매각도 이루어졌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지주사와 그리고 사업회사에 대한 사업 분할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CMO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 자, 펄어비스 게임주들이 지금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그리고 밑에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반영이 되면서 지금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움직임까지 드러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됐던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적으로 지금 코덱스 200 지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았다로 좀 볼 수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가 키움증권,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 개인들에 대한 예수금이 지금 예탁금이
60조가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68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CMO 관련된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 그리고 지금 셀티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출 가능성. 자, 현대건설은 이번에 주택 공급을 80만 호 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항공 우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데 LRG 넥스원, 뭐 세트레가이,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한국 항공 우주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불러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저가 권역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요거는 이제 춘절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아모레퍼시픽은 한 가지 또 악재가 존재했던 것이 LG 생활건강에 1등을 뺏겼다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함께 봐야 되고요. 지금은 대신에 저가 권역에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연기금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부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S-OIL이 하단에 조금 올라오는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체 작년에 유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파동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유가가 오르면 항상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제 마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이슈도 함께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가 보이는데요.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신규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보면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에 대한 매수 패턴 자체가, 연기금은 전형적인 저가 권역에 대한 매수가 좀 보이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도 물론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마찬가지로 저가 권역에 대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데, 그럼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봐야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오늘 지수 마감 지수가 얼마냐면, 자, 가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차트가. 3120포인트입니다. 그래, 3120포인트고, 그러면 현재 이 312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가 약 8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대한 3200포인트 돌파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능하다. 자, 가능한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3200포인트를 갔을 때와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우선 지금까지는 이제 신고가 위주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 왔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차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차군단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겠죠. 뭐 이번 주도 물론 올랐지만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줬던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를 올려왔는데, 대신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저가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섬유의복업종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반등이 났다는 것은 지금 섹터별로 산발적인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섹터군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높은 산항기가 떠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이제 작은 산들이 올라오면서 지수에 대한 키 맞추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권들이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솔림화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가던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이 올라왔고 조선주가 올라왔고 그리고 철강주도 올라왔고 지금 화학주가 올라오고 있고 정유주가 올라오고 있고 화장품주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쏠려있던 SS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여타의 경기 민감주 쪽으로 흐름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석화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산업적인 부분에서 수급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에 대한 순환적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개인 투자자였어요.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보여왔거든요. 자,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가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매도도 보이고 있고 다시 매수도 보이고 매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가 훨씬 더 많아요. 순매수 훨씬 더 많지만, 자, 같은 기간 안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거기에 연기금은 꾸준한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간중간 투신권력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수급이라는 것은 손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현재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결량이라고 하고, 이 체결량이라는 것은 바꿔서 이제 거래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주가 거래가 됐다는 것은 매도도 매수도 10주지만 매도도 10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개인들만 꾸준히 주구장창 사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팔았던 물량을 개인들이 쭉쭉 다 해왔죠. 지금까지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도 이 고가 권역에서 물량을 팔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관과 외국인한테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관과 외국인이 또 그 물량을 받고 얘네 또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은 현재 이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자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자리가 형성됐다는 거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포인트 밑으로 쉽게 안 내려가거든요. 오히려 고가 권역 같은 경우 3200포인트, 3180포인트를 기점으로, 자, 작은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돌파도 안 넣고 대신에 하단에 대한 이탈도 안 넣으면서 지수를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수를 맞춰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 항상 시세에 대한 분출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대차에 대한 매집가격이 얼마를 했습니까? 9만원대거든요. 9만원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그 9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18만원까지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 18만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시세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다가 작은 박스권이 유지가 되죠. 그러나 한다면 여기서 시세를 돌파해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할 때 수급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어때요? 매수와 매도가 반복됩니다. 항상 매수도 이루어지지만 매도도 이루어지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손바뀐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둘 다 양매도가 나왔던 자리에서는 누가 매수를 했겠습니까? 또 개인들이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양매수가 나왔던 자리에서 또 개인들이 매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스무스하게 이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지수는 우리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밑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손바뀜이 안 나왔다, 그냥 개인들만 사는 물량이었다, 그러면 지수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손바뀐 물량이 나오면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자동차주라든지 지금 현재 2차전지라든지 이런 업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상승도 좀 더 이루어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미국장이 쉽게 안 꺼진다. 일단 미국장이 쉽게 안 꺼진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기대감 자체를 안길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자, 하단에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5월 달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이 바뀌었다. 자, 이건 별표 3개입니다. 자,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보도를 안 해요. 어차피 5월 달에 3월 달에 똑같아. 그게 아닙니다. 달라요. 자, 3월 달이면 바로 다음 달이에요. 우리가 2월 달 전략을 공개 방송 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2월 20일부터 공매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2월 22일이 골든타임이 마지막이라면 남아있는 날이 설 빼고 나면 기한 자체가 10일도 채 안 됩니다. 이때는 강한 시세를 내기 힘들어요. 올라갔다 뺀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월달은 통짜입니다.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쉬는 날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3월달과 4월달 합치고 나면 2월달까지 하면 올해 총 60거래일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일 동안은 파동 자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파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 자체를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돌려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지금 이 3200포인트를 적어도 저는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다면 돌파는 무조건 한번 해봅니다. 돌파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강한 기대감을 주고 5월달에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5월달을 생각하기보다 2월달엔 시장은 과연 2,3200포인트 돌파할 것인가? 돌파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지금 돌파한다.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That's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방도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수급이 전환이 계속 좀 이루어지거든요. 손바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고가 간 종목군들이 많아요. 자,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차라든지 또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신고가 간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면서 어떤 종목을 발굴했습니까?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발굴했어요. 현대모비스 24만원부터 지금까지 넘어왔어요. 상당 부분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중소형주를 발굴했어요. 아진산업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대원광업이라는 것도 있었고 도어리라는 것도 있었고 바닥부터 시작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또 발굴해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전지 시장 자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2차전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신고가 한 종목도 있겠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이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한 1억씩 2억씩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무조건 가겠지. 자, 장기 투자라는 건 최소 1년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5월 달에 공매도도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고가 권역으로 신고가 넘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면서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예요. 가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브레이크가 조금씩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작년에 업황이 부진했던 전기차 업황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횡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왔단 말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항공주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뽑아내는 것은 작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올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기대감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갔던 종목군들은 분명히 이익 실현 물량도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시장에서 대응한다면 지금 현재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단기 매매는 말리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 매매도 가능해요. 다만 이것을 지금 자리부터 1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사보겠다. 1억 콕, 2억 콕 이런 식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가 권역에서 올라올 수 있는 대형주
또는 개별주를 좀 더 공략을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이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나에게 손실을 주면 그건 개잡주입니다. 대신에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그게 우량주입니다. 일단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남들이 좋다 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면서 가격을 좀 더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다음 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다음 주는 신고가 간 종목군들이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저가 권역에 있던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5G도 많이 빠져있고, 최근에 이제 업황적인 부분에 부진했던 기업들이 많은데요. 제약바이오나 5G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뭐 매일경제TV, 그 서울경제TV까지 다 수익률 1등을 다 찍고 방송국 도장 깨기로 지금 한국경제까지 왔는데요. 많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해주시면 또 저희한테는 더욱더 그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저희가 실제 매매를 통해서 저희 가족분들하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 또다시 신고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군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문의 1599-0700으로 연락주시면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한국경제TV 방송은 저녁 9시에 제가 1시간 당겨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녁 9시 방송을 시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또한 저희가 월요일 밤 10시로 1시간 앞으로 당겨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공개 방송 시간 다시 한번 더 꼭 생각하시고 10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수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